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예, 긴 본문인데 오늘 제목을 미완성의 화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는 것이었다. 버림받는다는 말은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생명의 원리로 생각하자면 생명의 근원과 끊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 마당에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이제 나무를 심었죠. 그 장기적으로 자라는 저희가 소싯적에 학교에서 배운 나무의 종류에 따르면 장기 성장수가 있죠. 속성수는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자라지 않는 걸 보면. 근데 아마 장기적으로 자랄 수 있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저 울타리를 따라서 우리 교회 건물 반대편으로 해서 높이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한 그루는 죽은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리고 잔디밭 쪽에 세 그루 세 그루 그렇게 심었는데 저쪽은 네 그루인가요? 이쪽이 세 그루가 죽었죠? 네, 세 그루가 죽어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을 저희가 또 뽑았고요. 아마 물을 충분히 잘 주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려고 이제 소나무를 그 중에 제일 비싼 나무였는데 심었는데 역시 죽었죠. 그래서 뽑아내고 다시 심었습니다. 소나무를. 그래서 이번에는
죽이지 말자. 제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물을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나무들은 이제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그게 버림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차단되지 않도록 물을 주고 토양과 잘 연결이 되어 있기를. 사실은 나무의 생명력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하지 않아도 아마 또 수분만 있다면 살아남을 터인데 물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아마 생명이 유지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눈뜬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를 공급하시는 것처럼 생명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종종 자주 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정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에 애경사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슬픈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담지자요 또 하나님의 대행자인 부름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엘리야이든지 아니면 다윗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죄에게 아주 자기를 결단하고 내어 넘기지 않으면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실족하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멀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힘든 일을 해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과 이 말씀적인 신앙이 점차점차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것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세속화의 정신이 세속화의 영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무신론적인 생각이 또 모든 것을 물질로 치환시키는 그런 유물론적 정신이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잠식해온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시 이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그 복음을 멀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다시 주인으로 되돌려 놓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복귀해서 되돌려 놓아야 돼요. 이게 우리 복음의 사람들의 과제이죠. 내 몸 하나 건사하고 우리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사무엘서의 목적도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구속사의 사명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마귀는 아마 이것을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어제도 주일 말씀 나눈 것을 제가 몇십 명 거를 쭉 읽어봤는데 다윗의 실패, 다윗의 실패를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봤다.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문제가 많다. 자꾸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우리 안의 분열, 하나님과의 스스로 심정적인 분열을 우리가 이뤄내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자신이 실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비판적이 돼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것이 문제였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조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생로병사에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은 다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도록 주님께서는 예비하셨고 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주님 앞에 변화된 몸으로 설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다윗을 부르실 때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엔터 응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스텝들 어떻게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또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따라서 다윗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인간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빚으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나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찬양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종종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를 복음의 여정 또 복음 전도 여행에서 종종 성령과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비유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발람의 경우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돌들이 소리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림으로 둠밈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천둥과 지진처럼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인본주의적인 경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생각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논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사무엘서를 자꾸 역사적인 논리로 풀려고 하거나 인과관계로 풀려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성품이 이러하니까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성경 연구도 그렇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우리의 가진 성품과 성정대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귀결되게 된다면 그것은 슬프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줄로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벼운 몸 하나 얹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의 인생은 펼쳐질 거예요. 그는 그러한 눈으로 자기의 인생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주변에 갑자기 그렇게 악인들이 득식을 거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에서 한 걸음만 떠나면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아무런 답도 없고 어떤 선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시행착오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늘 이를 선포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저런 위험을 당하고 또 간혹 우리가 자칫하면 죽을 겁이 지나간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쪼그라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을 졸이며 사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이죠. 왕은 드고아의 여인과 오늘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너를 보낸 것이냐. 왕이 이를 짐작해 냈습니다. 이 레토릭이 있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다윗에게 남다른 통찰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고 또 생명의 이치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식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열심히 읽고 통독하고 설교 듣고 또 묵상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우리의 어머니들이 지혜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은 불행의 불씨를 불러들인 것이 아니고 유배당한 자를, 추방당한 자를, 그리고 아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이 다윗은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술로 가서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 술은 압살롬의 모친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압살롬은 도피의 생활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불행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유배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그의 인생에 전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그를 불러주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고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키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거죠. 압살롬은 왜 갑자기, 사무엘서의 기자는 압살롬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청년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은 이 아름다움을 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아름다웠고요. 또 사울도 어깨 하나가 더 있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게 단지 그 외모의 호감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아름다운가? 당당한 사람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름답다. 또 배려하고 공감하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그런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아름다운가?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압살롬은 그 머리칼이 아름답고 그 모습이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그의 머리털은 이스라엘의 숲에서 나중에 그 머리채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요압의 창이 그의 가슴을 뚫죠.
요압이 압살롬을 구한 게 아니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죠. 요압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이 드고아 여인을 보내고 또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러나 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요압이 나중에 또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기를 원했지만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왕조를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자기 아들도 살려야 되는 이중의 과제 압살롬은 살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하여 압살롬을 죽이는데 그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가르칠 수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를 남겨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온 세상이 그런 무신론적 정신으로 덮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이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생각을 믿습니다. 압살롬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묘한성의 화해였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눈치를 보고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을 금이 환향처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도 그곳으로 절반이 녹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을 볼 용기를 갖지 못했어요. 압살롬은 채근하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에게 자기의 사인을 보내죠. 요압은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나가서 압살롬의 마음을 정하고 이제 압살롬은 드디어 다윗을 만나서 그를 입맞춘다는 이야기가 오늘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고 풀어야 우리들의 삶에는 결국은 답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암송한 구절처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일입니다. 또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할 일은 동네 환자를 잘 진료하는 것입니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하는 것은 늘 세계 정상들과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울타리와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을 위해서 최소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할 일은 그 중에서 가장 성장이 느린 학생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를 위하여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할 일은 우리 안에 주신 은혜의 빛, 십자가의 빛을 끄지 않고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땅을 쳐다보면 불빛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마을들이. 그 불빛들은
전체를 빛나게 하려고 키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어둠을 밝혀내려고 그 불을 켠 것뿐인데 하늘 위에서 보면 마치 은하수처럼 빛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어 있으면 주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돌아오게 하고 잃은 자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하게 대우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수치를 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멸시치 아니하셨고 또 그와 맺은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소원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종종 간증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선명하고 강렬한 소원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붙들면 세월이 지나면 입증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사실은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주제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기 전에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가졌습니다. 명분이나 구호는 아닙니다. 저는 명분이나 구호에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 어느 날 새벽 문득문득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또 비전들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과 또 일이 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세우신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큰 펀드레이징을 해서 어떤 사업을 조성할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죠. 복음의 사람들, 인격적으로 변화된 복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면 그를 중심으로 선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불완전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시편의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소용돌이를 일어나게 하는 거죠. 저희 주변에는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고백, 감사의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저면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하셔서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향력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은 뒤늦게 다윗의 얼굴을 보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이르매 거둘 것입니다. 미완성의 화해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해질 것입니다.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일생의 가장 중요한 전성기를 우리 주님과의 만남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저의 전성기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가 되는지 않고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온전하게 뿌리를 내렸다면 열매는 맺게 되는 거예요. 전성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주의자로서 내 인생의 전성기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직 내 전성기는 멀었어. 예, 그것은 드러나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내 주 예수께서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시고 또 내 삶의 이유가 될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때에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일들은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그것도 주님께서 나타내시리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주님과의 길을 가십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가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미완성이 완성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